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첫 사과를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아니 기자 양반 제목을 그렇게 뽑으면 어떻게 하냐, 그 양반이 사과를 할 사람이 아닌데 제가 보니까 사과가 아니고 변호인데 변명인데 어떻게 사과를 하나. 이재명 당대표는 마지막까지 사과할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10일 날은 경기도 의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이 검찰의 과도한 압박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에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 13일 날은 어쨌든 제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당한 일이어서 저로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저만 잡으면 되지 저를 잡기 위해 주변을 잡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서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뭐 이 양반이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분이 안 됐긴 안 됐지만 성남 FC 불법 후원금하고 관련해서 직접 네이버에서 돈을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니까 수사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어디를 보더라도 사과하는 것이 없는 거죠. 저만 잡으면 되지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그것은 뭐 사과가 아니고 자신을 위한 변호나 변명처럼 저는 분명히 느껴지는데 어쨌든 제 곁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 참 불행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당대표는 마지막까지 사과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거죠. 내 생전에 사과는 없다 뭐 이런 건 거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아마 이제 사법적인 그런 판단을 받고 난 다음에 뭐 영어의 몸이 되거나 그렇게 하면 국민들에게 죄송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지. 그 전에는 나올 수 없는 거죠. 그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게끔 예, 첫 사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예, 다른 사람이 진짜 여러분들 오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하게 그 부분을 좀 그거 고치하겠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